라면 먹을게요. 예, 오늘 보여드릴 건 제주도에서 구입한 제주 감귤 올레 귤빵이라는 제품입니다. 만다린 이라고 되어 있고요. 올리 제주, 제주 감귤 올레 꿀빵이라고 되어 있네요. 작년에 제주도에 놀러 가서 이거 먹었는데 상당히 맛있더라고요. 맛있던데 뭐 삼성 보험도 들어 있고요. 한번 한번 봅시다. 도투락. 아, 도투락에서 만든 건데 제조원의 주소가 울산광역시야. 네? 올리 제주라고 하면서 판매만 제주도에서 하네요. 뭐 하는 거야? 장난치나? 네, 성분을 보시면 밀가루가 대부분이고요. 감귤 분말이 0.5%, 팥 당근이 17.5%, 뭐 백설탕 많이 들었고 설탕, 뭐 꿀, 꿀도 꽤 들어갔네요. 들어갔고 영양 성분을 보시면 아, 새끼도 보기도 힘들게 해놨다. 일부러 못 보게 하려고 꼬깃꼬깃하게 여기 적어놨는데 1회 제공 양당 이게 몇 그램이죠? 이건 뭐고 저건 뭐야? 이게 60g 그램 수가 안 써있어? 아, 이게 60g이네요 60g당 당류가 18g으로 상당히 높습니다. 예, 그건 안 좋은 거는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. 아무래도 파당금이 들어있기 때문에 예, 포화지방 뭐 다른 건 다 괜찮네요. 나트륨도 상당히 낮고 예. 보시면 원래 그 꿀빵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요 제품이 있고요. 요거는 작년부터 있어가지고 제가 작년에 되게 제일 맛있어가지고 이걸 구입하려고 했는데 이게 안 보여서 이게 1,500원 주고 팔더라. 아, 이건 1,000원입니다. 1,000원이고요. 요게 1,500원이라 이렇게 판매를 하는데 이거 나중에 보여드릴 텐데 이건 상당히 딱딱합니다. 네, 개인적으로 이렇게 뭐 딱딱한 거 좋아하시는 분은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별로고요. 요건 1,000원짜리 양도 비슷한데. 이건 50g 이상이고 60g인데 이게 훨씬 부드럽고 좋거든요. 네, 요거 드셔보시고 요 깨공주라는 제품도 있는데 요것도 상당히 맛있습니다. 요거가 감귤 제품이 있고 잠시만요. 또 뭐 있나? 백년초 백년초 블루베리 등 여러가지 제품이 있습니다. 요런 박스로 구입한 제품이거든요. 지금 다른 건 그렇고 자 한번 먹어봅시다. 예, 이렇게 꿀빵에다가 위에다가 이렇게 다양한 저 뭐 해바라기 씨, 땅콩 가루 뭐 그런 거 물론 저가 위주겠죠. 깨 뭐 그런 거 다 뿌린 건데요. 먹어볼까요? 물은 수고 되십니다. 안에 파당금 들어있고 이제 밀가루는 이제 저 싼 거고 그 위에다가 뿌려가지고 상당히 괜찮더라고요. 근데 이것도 물론 무진장 달지요. 가방에 막 해바라기씨 좀 떨어지는데 뭐 부드러운 거 좋아하시면 이거 드시는 게 좋고요. 이건 좀 딱딱합니다. 참고하시고요. 가격도 비싸고요. 좀 참고하시고 드실 거면은 제주 올레 꿀빵. 이거는 그냥 올레 꿀빵이라고 돼 있고요. 이거 제주 광고로 돼 있는데 만다린 써 있고요. 도투락에서 만든 제품이니까 제주도 여행 가시면 솔직히 뭐 맛집도 많긴 한데 또 먹어보면 뭐 이렇게 서울이나 뭐 그런 데나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. 또 가격은 또 상당히 비싸죠. 그래서 그냥 친구들하고 여행 가게 되면 그냥 차 안에서 이런 걸로 때우고 주로 멋있는 거 보러 다니기 바쁩니다. 그런 것도 뭔가 한번 드셔보시면 가격도 1,000원을 저렴해가지고요. 여기다 음료수 하나 1.5초 사놨고 돌아다니시면 아주 든든하게 먹어주면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제주도 여행 때 한번 참고하셔서 드셔보시고요. 아마 인터넷에도 판매하지 않을까 싶네요. 참고하셔서 맛있게 드셔보시기 바라겠습니다.